은행에 갈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에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에 홍채, 손바닥에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u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 관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